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터키버니 리뷰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 있는데 드디어 도착해서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거 요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니베어 의상 중에 터키버니 옷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요거랑 관련된 인형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짠! 요 택배 개봉해 볼게요. 구매는 몬주마켓에서 했고요. 이렇게 디즈니 스토어 봉투에 주셨네요. 대박. 와. 이렇게 주전부리도 주셨습니다. 편지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제가 7월 달에 구매했는데 배송이 두 달이 걸렸잖아요. 몬주마켓 쪽에 좀 사정이 있어서 배송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선물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대박. 미키마우스 파우치, 어머, 요런 것도 주셨어. 뭔가 요런 과자. 제가 좋아하는 키도 두 개. 코코넛 커피. 안 먹어봤는데 궁금하네요. 밀크 쿠키. 그리고 코코넛 카푸치노. 뭔가 몬주 사장님이 코코넛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요렇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짜잔!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 봉투도 이렇게. 디즈니 스토어 봉투로 주셨습니다. 짜잔!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짠! 유니베어 더키버니입니다. 지금까지 유니베어가 우디, 버즈, 보핍, 알린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더키버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더키랑 버니, 이렇게 세트로 나왔고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더키버니의 포인트들을 잘 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니. 버니 머리 위에 있는 후크도 이렇게 부직포로 잘 살렸고요. 토끼처럼 표현하느라 이렇게 귀가 쫑긋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쫑긋한 귀. 원래 유니베어는 곰돌이라서 귀가 이렇게까지 쫑긋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귀가 굉장히 쫑긋하고요. 버니는 눈이 보라색이거든요. 눈 색깔 보라색인 거 보이시죠? 코는 이렇게 벨벳 형태로 되어 있고, 이빨이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버니가 이 안쪽이 연두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두색 넥타이를 맨 걸로 표현을 했어요. 요런 것도 좀 센스 있고 좋아요. 손바닥, 발바닥. 아, 여기 자수 로고 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발에 있는 로고는 무려 픽사 유니베어시티 로고였습니다. 우디야, 우디. 아, 대박. 자수도 엄청 고급스럽게 퀄리티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버니 등 뒤에 흰택이 없습니다. 요거는 고증을 못 살렸네. 까비. 버니 발 부분에는 요렇게 유니베어시티 로고가 있습니다. 색감도 더키버니 색감을 넣어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넥타이 풀수 있는 건가 본데요? 넥타이가 빠져. 뭐 이거 넥타이 다른 인형한테도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 다양한 디테일이 있는 버니였습니다. 다음은 더키를 볼까요? 사실 더키는 얘가 더키가 맞는지 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더키의 머리도 이렇게 길게 표현이 되어서 조금 커팅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눈은 자주색이에요. 잘 표현되었고, 눈썹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 더키의 부리에 있는 요 코가 너무 웃겨요. 그냥 더키는 오리로 남겨주지. 목에 리본을 하고 있고요. 손바닥, 발바닥에 오렌지색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알같이 꼬리도 있어요. 버니 손등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짜잔! 색깔도 쨍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유니베어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질반질한 털이라서 색감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쨍하고 밝은 색감들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작을 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크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더키버니가 이거보다 작아졌으면 더키가 진짜 디테일을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일단 토이스토리를 챙기면서 더키버니를 챙겨줬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더키버니는 굿즈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인형 굿즈로 나와서 너무나 행복해요. 버니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콩이 들어있는 스타일이라서 앉아있는 포즈로도 혼자 잘 앉아있을 수 있어서 진열하기에도 좋고 평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더키버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